오늘은 여러분, 조선의 유명한 여자 중한 명이죠. 어우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어우동 하면 약간 이런 이미지가 생각날 거예요. 모자를 이렇게 삐뚤음하게 쓰고, 막 기생 옷을 막 입고, 치마 이렇게 막 올려가지고, 속치마 막다 보이게 해서, 남자들 막 꼬시러 다니고 엄청 화려할 것 같은 이미지요. 그러면 한번 알아봅시다. 이 어우동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은 이 어우동이 조금 독특한 캐릭터인 걸 아실 거예요. 분명 기생의 이미지인데 신기하게도 어우동은 왕족과 관련된 스캔들로 유명한 여자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유명한 막 황진이 같은 그런 기생이었던 걸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우동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어우동은 태어난 연도는 정확하게 알수 없어요. 그냥 15세기 중반 언젠가 태어났으리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박윤창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지승문헌사 종 삼품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외교부 국장급의 지위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우동은 양반가 집안의 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높은 금수저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박윤창이기 때문에 어우동의 이름은 무엇이겠어요? 박 어우동입니다. 혹은 실록에는 어을우동이라고 적혀 있기도 해요. 근데 이 어을이라는 을자가 리을 받침처럼 생겨서 쓰기로는 어을우동이지만 발음은 얼우동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우동이 좀더 익숙하니까 이 박어우동 씨는 그냥 쭉 어우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어우동은 애초에 양반가 집안에, 게다가 양반가 집안에 엄청난 미색을 겸비한 금수저 여인입니다. 게다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남편도 금수저예요.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태종 이방원의 증손자.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형인 효령대군의 손자입니다. 이름은 이동이에요. 그래서 어우동은 외교부 국장급 집안의 양반가 딸이자 왕족인 효령대군의 손자 며느리인 거예요. 출생부터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금수저들의 정략 결혼 생활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기록에는 그녀가 남편에게 쫓겨나는 부분만이 적혀 있습니다. 성종실록에 있는데요. 성종실록에 고위 관직자인 이동이 여자 기생 연경비를 매우 사랑하여 그의 아내 박씨를 버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편 이동은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았던 건지 제비처럼 날렵한 몸을 가졌다 하여 붙여진 연경비라는 이름의 기녀와 불륜을 저질러요. 그래서 어우동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필 우연히도 어우동 역시 집안에서 은을 만드는 은 장인이 집안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은 장인을 좋아하여 가까이 하였고 이동이 이를 알게 되어 쫓아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조금 말이 있어요. 맞바람이라기보다는 이게 원래 애초에 어우동이 남자를 밝혔다라는 의견이랑 이동이 일부러 어우동과 헤어지기 위해서 은장인을 집으로 불러들였고 둘이 있는 걸 트집 잡아서 쫓아낸 거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후 내려진 판결과 이동의 모함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돌아서 결국 어우동이 쫓겨난 거다, 이동의 계략이었다 라는 걸로 결론이 좀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정이 어쨌든 쫓겨난 어우동은 그녀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부모님 집도 아니고 어머니 집이라고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아버지였던 박윤창과 어머니 정귀덕은 어우동이 결혼해서 집을 나간 뒤에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남편 박윤창에게 쫓겨납니다. 이 일로 아버지 박윤창은 아내 정귀덕과의 사이에서 낳은 어우동까지 내 딸이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분노했어요. 이렇게 행실이 좋지 못하니까 어우동도 내 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우동은 자기도 남편한테 쫓겨나서 집으로 왔는데 엄마도 비슷하게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어우동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어우동의 여종이 어우동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렇게 슬퍼하십니까? 제가 봐둔 오종년이라는 남자가 한 명 있는데 직업도 괜찮고 얼굴도 전 남편인 이동보다 훨씬 낫습니다.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라고 어우동에게 다른 남자를 만날 것을 은근히 권합니다. 근데 이 어우동이 여종의 제안을 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종년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우동 스캔들의 시작입니다. 이 여종은 기록에서 여러 번 언급이 되는데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어우동에게 다른 남자 만날 것을 권하는 것도 그렇고 이때 어떻게 여자가 남편한테 버림받고 와가지고 막 그냥 막 슬퍼하고 있는데 아니 뭐 인생 별거야? 아니 딴 남자 만나. 더 잘생긴 사람 내가 소개시켜줄게. 이러는 것도 너무 놀라운데 심지어 어우동에게 다른 남자들이 막 추파를 던질 때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이어줍니다. 막. 자, 이렇게 어우동은 오종룡과 짧은 만남을 가진 후 본격적으로 남자들을 만나고 다닙니다. 고로 지금부터는 그녀가 만났던 모든 남자들은 아니지만 그녀가 후에 어우동으로 유명해진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남자들과의 로맨스들을 읊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남자들과 엮여서 이 어우동이 유명해졌는지를 좀 설명을 해줄게요. 오종룡과 만난 후 그 다음으로 만난 남자는 그녀가 욕을 먹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친 남자입니다. 이름은 바로 이난이라는 남자예요. 어우동은 양반과 여인들이 입는 옷이 아닌 아주 후줄근한 옷을 입고 얼굴을 막 꾸민 다음에 마침 이난이 집 앞을 지나가던 타이밍에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통 양반과 여자들은 막 지나치게 꾸미고 막 옷을 화려하게 입고 이러고 막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얼굴은 진짜 예쁜데 그냥 막 추리닝 같은 거 입고 막 엄청 캐주얼하게 막 다니는 거야. 그래놓고 막 자기한테 눈빛을 막 쏴. 독특한데? 엄청나게 예쁜 여자가 옷을 저렇게 편하게 입고 다니네? 이건 뭐지? 싶은 거예요. 그렇게 어우동과 이나는 간통을 하게 됩니다. 둘이 아주 깊은 관계를 맺게 돼요. 어떻게 깊은 관계를 맺었냐면 어우동은 원래 양반가 딸이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배웠기 때문에 문학적 재능도 있었고 시를 잘 지었대요. 때문에 이난과 함께 서로 시를 주고받으면서 취미생활을 같이 즐긴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도서관을 간다거나, 뭐, 둘이 같이 논문을 쓴다거나 하는 식으로, 뭐, 정치 얘기를 하면서 서로 되게 잘 맞았던 거야. 자, 근데 이 이난이 문제가 있어요. 이난도 왕족입니다. 세종의 손자예요. 와, 남편도 왕족이었는데 바람 피운 남자도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어우동은 근친상간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난과 불륜관계를 맺던 어우동은 어느 날 이난의 집에 놀러 왔다가 과거급제하고 길거리에서 축하 퍼레이드를 벌이던 남자를 보게 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홍찬. 잘생겨서였는지 그냥 마음에 들어서였는지 어우동은 바로 홍찬을 만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판을 짭니다. 일단 홍찬이 어디를 주로 돌아다니는지 동선을 파악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스치듯이 살짝 스킨십을 합니다. 하고 그러면 홍찬이 쳐다보겠죠? 그러면 어머 죄송합니다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홍찬이 어머나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하면서 쫓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뭔가 싶겠지만 갑자기 예쁜 여자가 와가지고 샥 터치를 하고 가더니 웃으면서 페시시 웃으면서 괜찮대요. 심지어 방금 과거의 급제에서 막 애인도 만나고 싶고 막 하고 싶은 게 많을 때잖아요. 청춘이잖아요. 그렇게 홍차는 어우동의 집에서 또 깊은 관계를 맺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녀는 이난도 만나면서 홍찬도 만나는 등 이제 본격적으로 양다리를 걸치고 심지어는 남자들을 더 쉽게 만나고 쉽게 관찰해서 파악하고 판을 짜기 위해서 길가에다가 집을 따로 얻어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가가 아니고 숨겨져 있는 곳이 아니고 사람들이 엄청 왕래가 많은 길가에 굳이 집을 얻어서 남자들을 관찰한 거예요. 이렇게 독립을 해서 집을 따로 얻어서 남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 집에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옆집에 살던 남자예요. 어우동이 얻은 집에 옆집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담장이 상당히 낮았단 말이야. 근데 이 남자가 맨날 이제 나오면서 얼마나 어우동을 또 쳐다봤겠어요. 옆집 사람을 아, 예쁜 여자가 살고 있네 하면서 보는데 맨날 남자도 바뀌고 볼 때마다 이뻐. 근데 이 남자의 정체는 왕을 호위하고 궁중을 지키던 내금위였습니다. 내금위 구전이에요. 이 구전이라는 남자가 늘 어우동의 일상을 관찰하고 있다가 어느 날 어우동이 마당에 혼자 나와서 다 이렇게 있을 때담 너머로 이렇게 슬쩍 쳐다본 거예요. 그러다가 어우동이랑 눈이 팍 맞은 거죠. 눈이 딱 마주쳤는데 담을 넘습니다. 구전이 담을 넘고 그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또다시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어우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또다시 다른 남자를 찾아 나섭니다. 근데 이 남자는 아주 소설같이 만나게 돼요. 지금까지도 되게, 저게 저렇게 만나는 게 말이 돼? 라고 생각했겠지만, 이 남자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에피소드로 만나게 됩니다. 익숙한 스토리로 만나게 되는데, 어우동이 봄에 단오날 산책을 나갔다가 도성 외곽에서 그네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우연히도 한 남자가 보게 되었고, 어우동의 여종을 불러요. 그래서 저 여자는 어떤 분이시냐? 라고 묻습니다. 자, 근데 여종이 곧이곧대로
아, 이분은 양반가의 여식이며 왕가의 며느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아, 저분은 내금위의 첩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어우동을 마음에 들어했던 남자 이름은 이기. 아니 잠깐, 또 이씨예요. 조금 찝찝합니다. 맞아요. 이 남자도 왕족의 혈통입니다. 전남편 이동도 왕족이고 불륜을 저질렀던 이난도 왕족인데 이 이기라는 남자는 정종의 증손자예요. 근데 이 정종의 증손자였던 이기는 적당히 질투심을 유발할, 견제할 상대도 있으면서 근데 그 상대가 신분도 그리 높지 않은 내금위예요. 근데 게다가 그 내금위의 아내도 아니고 심지어 첩이래요. 난 왕족인데 어떻게 들이대볼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곧바로 어우동에게 작업을 걸게 됩니다. 어우동은 원래 이기를 꼬시려고 그네를 탔던 건지 우연히 길거리 헌팅이 들어온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둘이 눈이 맞아서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공공기관에서 유전자 정보를 교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둘도 연인 사이가 됩니다. 자, 정말 쉬지 않아요. 쉬지도 않고 남자를 만났던 어우동은 그 다음에는 그녀가 나름대로 가장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남자는 바로 전의감 생도, 즉 의대생쯤 되는 박강창이라는 남자예요. 이 박강창은 아주 우연히도 노비를 팔기 위해서 어우동의 집에 방문을 했다가 어우동을 마주치게 되는데 이때 서로 첫눈에 반했던 건지 깊은 관계가 됩니다. 근데 다른 남자들에 비해서 이 박강창이라는 인물과 어우동이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정확하게 사귀게 되었는지 이런 거는 이후로도 기록이 없어요. 그렇다면 기록도 없는 남자인데 어떻게 어우동이 가장 사랑했던 남자인 걸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그녀가 사랑의 증표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랑 너무 좋으니까 우리는 특별해 하면서 우리만의 그런 사인을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증표라는 것이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당시에는 자자형이라고도 불렸고요. 또 다른 말로는 경형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은 바로 문신입니다. 근데 이 문신이 보통은 형벌로 사용되던 때였어요. 그 여러분들 추노 같은 데 보면 막 여기에다가 문신 같은 거 새기잖아요. 얼굴에다 막 노비 이렇게 막 낙인 새기고 그렇잖아요. 문신 새기잖아. 그런 게 자자형인데 그 문신을 본인이 직접 팔에다가 새긴 거예요. 이런 형벌을 사랑의 증표로 여성이 직접 몸에다 새긴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인 거죠. 그만큼 좋아했다는 거겠죠. 이 박강창을 맞아들여 간통을 하게 되었는데 어우동이 가장 사랑하여 팔뚝에다가 이름을 새기었다라고 성종실록에 적혀 있습니다. 어우동은 이 문신을 총 3개를 새겼어요. 한쪽 팔뚝에는 이난을 적었고요. 이쪽에는 이제 이름을 못 적으니까 다른 쪽 팔뚝에다가 이름을 또 적습니다. 박강창 이렇게 이름을 적어요. 다른 하나는 이제 팔뚝이 없잖아요. 팔뚝은 두 개잖아요. 다른 하나는 어디에 새겼을까요? 등짝에 새깁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감의형이에요. 이 남자는 딱히 왕실과 관련된 사람도 아니고 벼슬이 그렇게 높지도 않았는데 별다른 기록도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말단 관리였던 그는 길을 지나던 어우동을 우연히 보고 반했고 어우동과 불륜을 저질러 관계를 지속했다 정도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녀가 굳이 팔뚝 자리가 없다고 등짝에까지 이름을 새기고 싶었던 걸 보면 이 감의 형이라는 남자도 꽤나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내가 간통을 저질렀어요, 불륜을 저질렀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뿐인데 제가 계속 간통, 불륜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어우동이 이동에게 쫓겨나기는 했으나 몇 년 후에 이동이 어떻게 해서 어우동을 쫓아냈는지 사실관계가 밝혀져서 이동의 행실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이 관직을 박탈당하게 되고 어우동과 재결합해라 라고까지 명령이 내려왔어요. 왕실에서요. 그러니까 둘은 이혼도 하지 않았고 왕실에서 재결합을 해라 라고까지 명령이 내려온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둘 다 별로 내키지 않았는지 함께 살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왕실의 명이 있으니 이혼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부부인 별거 상태였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지나서 그녀의 공식적인 마지막 간통 상대이자 구설수에 오르게 만든 남자가 바로 직업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직업이라는 사람의 신분은 놀랍게도 노비입니다. 노비랑 만났어요. 어우동의 이웃집 노비였어요. 그런데 이 노비가 어느 날 새벽에 어우동의 집을 찾아가서 너 나랑 지금 유전자 정보를 교환하지 않으면 네 집에서 나왔던 그 모든 남자들 신상 내가 다 털어서 떠벌리고 다닐 거야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우동은 직업이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고 관계를 맺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남자들과는 전혀 다르게 이 어우동이 협박을 받아서 이루어진 관계였기 때문에 이 둘의 이야기는 주로 직업이 강간 사건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직업이를 마지막으로 그녀에게는 더 이상의 남자가 없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그녀의 이야기가 조정에 퍼져서 조사를 받고 체포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가 어떻게 어떤 이야기가 전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가장 먼저 이난이 조사를 받았고 곧바로 어우동의 체포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어우동이 체포 명령이 내려온 순간부터 도주를 했어요. 20일간.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 양반과 여식이었던 이 어우동이 왕실에서 내려진 체포 명령을 어떻게 20일씩이나 버텨가면서 도주를 했겠느냐. 이건 분명히 도와준 사람이 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있어요. 하지만 20일 동안 도주를 하던 그녀는 끝내 잡히고 마는데 잡혀온 그녀가 추궁을 받게 되겠죠. 그동안 어떤 일을 저질렀고 누구를 만났고 이런 식으로 추궁을 받게 되겠죠. 근데 이 추궁을 가장 먼저 끌려왔던 이난이 어우동에게 하게 됩니다. 뭐라고 했냐면 예전에 너와 비슷한 죄로 끌려온 감동이라는 여성이 있다. 그녀는 워낙 많은 남성과 간통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형을 면하였으니 너도 전부 밝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설득이 먹혔는지 어우동은 꽤 많은 인물을 스스로 밝혔어요. 나열해보자면 방산수 이난, 수산수 이기, 병조판서 어유소, 대사헌 노공필, 선정관 김세적, 내금이 구전, 하규, 홍찬, 생원 이승헌, 생도 박강창, 서리 오종년, 양인 이근지, 김칭, 김휘, 정숙지, 이사준, 감의형, 노비, 직업이. 신분도 다양하게 왕족부터 노비까지 쭉
17명이 밝혀졌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남자들을 성종 7년부터 성종 11년까지 단 4년 만에 만났다는 거. 4년 만에 17명을 만난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서 이난이 어우동에게 했던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녀는 워낙 많은 남성과 간통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형을 면하였으니 너도 전부 밝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많이 만났으면 오히려 죄가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오히려 사형을 면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좀 이상해요. 근데 이게 당시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의 법률상 간통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성과 여성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벌을 같이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간통한 사람의 수가 많아진다고 큰 벌을 내리게 되면 그녀랑 잠깐 만났던 모든 남자들이 다 같은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오히려 그녀가 어우동보다 더 많은 남자를 만났지만 그 더 많은 남자들이 모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감동이라는 간통한 여자를 사형! 이렇게 때려버리면 관련된 남자들을 다 사형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려줘야겠죠. 사형은 면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자 잠깐 잘못 만났다고 인생을 조질 순 없잖아요. 네, 이게 대명률이라고 중국에서 사용되던 법률이 이제 조선에까지 영향을 미친 건데 자 그렇다면 어우동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보통 그때까지 조선에 적용된 법은 여자가 남편이 있는데 간음을 한 경우 장 90대 꿰어서 간음을 한 경우 장 100대에 처해집니다. 어우동의 경우는 꿰어서 간음을 했기 때문에 장 100대의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당시에는 속전이라는 형태의 벌금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석금 내고 풀려나는 겁니다. 게다가 어우동 역시 양반가의 여식이었기 때문에 돈도 있겠다. 장형을 선고받았으면 속전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녀가 장형도 아니고 태형도 아니고 유배도 아닌 교형에 처해집니다. 즉 간통죄로 교수형에 처해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간통죄로 사형을 받은 것도 놀라운 일인데 보통 사형을 선고할 때는 한 사람의 생명을 안는 일이기 때문에 세 번의 신문과 재판을 거쳐서 공정하게 진행을 하고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너 사형이라고 선고를 받았더라도 형을 집행하는 데는 최소한 한 달 이상의 숙고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형이라는 게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우동의 경우 정식적인 세 번의 신문과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심지어 그냥 막 사형을 선고했는데 사형을 선고받은 그날 죽었어요. 사형을 선고받은 당일인 성종 11년 10월 18일에 즉시 교형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음모론이 존재해요. 어우동의 입을 막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녀를 반드시 죽여야 했고 이것을 최대한 빨리 처리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돌죠. 그녀는 왕족부터 고위 관리, 노비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양한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 힘 있는 누군가가 이러한 일을 꾸몄을 수도 있겠죠. 병조판서, 뭐 내금이 이런 사람들 다 만났잖아요. 그 중에 뭐 검찰총장급 되는 남자도 있었단 말이에요. 혹은 그녀와 간통했던 신하들이 성종이 총애하던 신하들이었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우동을 죽여서 입을 막은 것이다 라는 설. 그리고 아주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성종과 어우동이 간통을 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이 어우동에 대한 과한 처벌은 언뜻 이해가 가지 않아요. 심지어 이런 처벌을 내린 게 성종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종하면 조선의 기틀을 잡은 기본 법전이자 최고 법전인 경국대전을 세조 때 시작해서 이어와서 성종 때 완성을 한 걸로 유명해요. 이 경국대전은 중국의 대명률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조선의 고유법이라서 의미가 큰데, 이러한 경국대전을 완성한 성종이 법이고 나발이고 가늠한 여자 사형! 심지어 당일날 교형! 이라고 하니까 좀 놀랍죠. 심지어 게다가는 원래라면 어우동과 같은 처벌을 받았어야 할 이 어우동과 간통한 남자들은 똑같이 교형에 처해지지 않고 곤장을 맞거나 감옥에 들어가거나 가장 큰 처벌을 받은 사람이 이난이거든요. 근데 이 이난이 장백대형을 선고받고 속전을 해서, 그러니까 벌금을 내고 유배를 갑니다. 근데 이 유배마저 성종이 3년 만에 풀어주려고 했어요. 근데 신하들이 왕족에 대한 처벌을 이렇게 가볍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반대를 해서 놔뒀어. 그래서 유배를 총 10년 동안 하고 유배에서 돌아온 뒤에는 다시 복직을 시켜줍니다. 이난 외에도 관직을 박탈당했던 사람들 모두 다 복직됐어요. 심지어는 제대로 신문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서 증거 불충분으로 그냥 무혐의 받은 사람도 있어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성종의 성리학 이념 때문이라는 설명도 가능한데, 이 성리학적 질서가 자리 잡으면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를 억제하고 남자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고려시대 때부터 문란했던 여성들의 성욕을 억제시켜서 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자 했을 수도 있어요.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이 바로 폐비 윤 씨와 성종이 만든 제가금지법입니다. 폐비 윤 씨의 경우 어우동 이후에 벌어진 일이지만 성종이 강력하게 사형을 주장해서 최초로 폐비가 된 이 윤 씨를 사약을 내려서 사사했고, 폐비 윤 씨의 아들이 연산군이 되죠. 자, 그리고 제가금지법은 여성이 재혼하는 걸 금지하는 법입니다. 원래 그전에는 3번 이상의 재혼도 가능했어요. 근데 이혼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니 성종 때 여자들만 재혼을 막은 겁니다. 어떠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여성은 무조건 재혼할 수 없어요. 남편이 죽었다든지, 남편이 도망갔다든지, 뭐 무슨 경우든 뭐가 됐건 어쨌든 정절을 잃는다는 건 아주 큰일이고, 만약에 남편을 잃어서 굶어 죽더라도 굶어 죽는다는 건 상당히 작은 일이기 때문에 여자는 무조건 정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자가 이를 어겼다 그러면 어떤 처벌이 있냐면, 이 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아니라 이 재혼한 여성의 아들의 손자까지 과거에 응시할 수 없게 만들어서 양반 관직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여자가 재혼을 하면 집안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수많은 제도들이 조선 내내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 어우동의 경우 성종이 제가금지법을 만들고 성리학적인 기틀을 잡기 위해서 본보기로 희생이 되었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이유야 어찌되었든
어우동의 이야기는 상당히 많은 의견이 존재합니다. 근데 다른 의견들을 다 받아들이더라도 어우동에 대한 처사는 공정하지 않았고 성리학적인 희생양으로 보는 의견이 좀 더 많아요. 어쨌든 어우동 어머니의 변론처럼 남들 다 있는 정욕인데 조금 더 남자들한테 혹해서 그저 즐기려고 남자들과 간통을 저지른 건지 남편에게 버림받은 복수심으로 시작했던 몸부림인지는 알 수 없으나 기생인 줄 알았던 어우동은 사실 양반가 집안의 딸이었고 왕족의 며느리였으며 공식적으로 4년간 17명의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한 여자라는 역사적 사실만이라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예요.